서울 신학대학교가 박영환 교수의 정년과 함께 책 동유럽 체제 전환과 한반도 통일의 출판을 기념하는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박영환 교수는 앞으로도 한반도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교 신학자인 박영환 교수는 한국 기독교 통일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대 선교 신학과. 성경으로 읽는 북한 선교 등 20여 권의 선교 관련 책을 집필했습니다.